지난번에 코스트코 캠핑용품 영상이 인기가 좋았는데요. 이번엔 트레이더스에서 재고 떨이 할인 세일을 한다고 해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평점에 와봤습니다. 지금 보면 할인하는 제품이 엄청 많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할인하는 제품 얼른 와서 득템해 보시길 바랍니다. 와, 이 텐트는 30만원짜리 20만원에 팔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텐트들이 다 위에 매달려 있어서 구경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구경할 수 있게 내려와서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콜맨 터프룸 스투룸 하우스 LDX 플러스고요. 가격은 59만 8천원입니다. 지금 투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콜맨 제품에서 투룸이라고 하면 전실과 이너가 분리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실에 큰 의자를 놔도 공간이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안쪽에 이제 이너 공간에 이제 다크룸 처리가 되어 있어요. 콜맨에서는 이제 블랙 코팅을 다크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콜맨의 이 다크룸은 완전 암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빛이 하나도 투과되지 않는 그런 검은색 코팅입니다. 이너 텐트 공간만 이렇게 다크룸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 전실에는 빛이 들어오게 밝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크론 자축 매트, 지금 1인용 자축 매트인데 가격은 49,980원인데 지금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만원 할인된다고 합니다. 39,980원, 4만원에 구입하실 수 있고요. 지난번에도 봤던 제품인데 콜맨 트레일 헤드 TM 캠핑 코트라고 해서 캠핑 코트 야전 침대의 종류가 많지 않았을 때 국민 야침으로 불리던 제품입니다. 수납부피가 살짝 있지만 내구성이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디스크 5 베드 2층 야전 침대인데요. 가격은 259,400원에서 삼성카드 결제 시에만 10만원 할인해서 159,400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2층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쪽을 보면 이렇게 딸깍 분리하는 이 버튼이 있어요. 이게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이 눌러서 빼면 1층 야전 침대 두 개로 분리가 되는 제품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반대편에 이쪽으로 수납 포켓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콜맨 파이어플레이스 테이블, 사각형 형태의 화로대 테이블이고요. 콜맨 파이어플레이스 화로대랑 딱 맞게 제작이 된 테이블인데 지금 안에 있는 화로대는 콜맨 제품은 아니고요. 흔히 예전에 많이 쓰던 구조로 스텐으로 된 접이식 화로대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화로대 정말 많이 썼는데 이렇게 그릴이 분리되는 게 또 장점이고요. 그릴 받침대를 빼면 여기 이제 불명하기 좋고 접이식이라 보관하기도 좋고요. 밑에 받침대까지 이렇게 제 받침대까지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옆에는 피크 아웃도어에서 나온 릴렉스 체어 같이 있고요. 가격은 34,980원으로 정말 저렴한데 요 쿠션, 요 쿠션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 가격에 쿠션까지 함께 제공이 되니까 정말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트레이더스 브랜드 티 스탠다드 메쉬 하이 릴렉스 체어인데 여름에 시원하도록 뒷판이 메쉬로 되어 있고요. 등받이에 커버가 있어요. 커버를 위로 말아서 베개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해제하면 이렇게 채우면 이제 겨울에 사용하기도 문제 없겠죠. 이렇게 다시 간단하게 접으면 이렇게 여름에 사용하기 좋게 시원한 메쉬 등받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쿠킹 화로대라고 큰 사이즈의 이제 정원용 화로대죠. 정원용 화로대인데 아래 장작을 피고 위에 그릴 위에 음식을 올려서 훈제 요리를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정원용 큰 화로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캔버스 A형 텐트인데 지금 할인을 꽤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20만원 정도 하는 제품을 5만원 할인하면 거의 25% 할인되는 셈이죠. 네, 이렇게 2-3인이 사용하기 좋은 캔버스 A형 텐트입니다. 그때는 위쪽에 있어서 만져볼 수 없었는데 지금 윗면은 캔버스 원단이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메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이제 폴리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립이 되는 구조예요. 자립이 되는 구조라서 팩다운을 하지 않고도 자립이 되는 구조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깔려 있는 건 파크론 방수 매트, 피크닉 방수 매트인데요. 원래 35,000원 정도 하는 제품,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6,000원 할인해서 29,000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할인할 때 구입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금 보여드린 휴고 어라운드 돔 에어 텐트 인데요. 이것도 자립이 되는 구조예요. 에어로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저기 지난 영상의 댓글로 캠핑하는 곰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거 참고해서 구입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65만원 정도 합니다. 이 제품은 아직 할인을 안 하네요. 네. 이렇게 보면 천장에도 창문이 많이 있어요. 천장에도 창문이 많이 있고 측면에도 창문이 6개가 다 있어서 개방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닥에 보이는 건 클라이밋 에어 매트인데요. 가격은 20만원 정도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약간 메모리폼 같은 그런 스펀지가 들어있고요. 위쪽은 이렇게 지금 주름이 져 있는데 에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밋 에어 매트는 미국 브랜드고요. 특허를 받은 에어 폼 디자인으로 누웠을 때 최강의 편안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베아 몬타나 쉘터 2, 지금 30만원짜리 제품을 거의 20만원 정도에 할인하고 있고요. 제휴카드 아니고 신세계 포인트만 적립을 해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이고요. 대전 월평천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재고는 지금 하나예요. 네, 이 쉘터는 바로 위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서 봤을 때 개방감이 꽤 좋은 쉘터예요. 옆으로 창문이 되어 있는데 창문이 아래까지 내려와 있지는 않아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앞뒤로 문 있는 데만 아래까지 내려와 있고요. 천창은 위쪽으로 두 개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스커트 타입은 양방향으로 스커트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정도의 쉘터를 20만원에 살 수 있다는 건 완전 혜자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신일에서도 제품들이 많이 출시했습니다. 여름 맞아서 서큘레이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오토캠핑을 가시는 분들은 이런 큰 서큘레이터 함께 쓰면 정말 좋은데요. 이런 다크그레이 색상의 서큘레이터도 정말 예뻐요. 가격은 188,000원이에요. 이렇게 다리가 분리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캠핑에 가져가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회전이 되고 스마트 인식이 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이제 무선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어서 캠핑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BLDC 선풍기라고 합니다. 이동식 에어컨도 있어요. 가격은 37만원 정도 합니다. 사이즈는 꽤 큰데 지금 앞에 있을 때 체감상은 엄청 시원해요. 그리고 보관하실 때 반드시 세워서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승용 캠퍼들은 좀 수납이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이제 SUV, RV 차량은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여름용으로 나왔던 이글루 제품 쿨러들 할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글루 BMX 쿨러 23L, 거의 8만원 정도 하는 쿨러인데 지금 15,000원 할인해서 65,000원, 64,8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색깔은 지금 약간 그린색, 카키색의 제품이 있고요. 옆에는 이제 네이비색 제품이 있어요. 네, 같은 스펙이고요. 안에 한번 볼게요.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닫을 때는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잠그는 구조예요. 캔이 이제 똥캔 기준 37개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내부 용량은 23L 제품이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카키색, 그리고 아래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쿨러가 있어요. 38L 제품이고요. 가격은 애초에 가격이 23L 제품보다 저렴한 아래 등급의 쿨러예요. 따로 잠금 장치는 없고요. 이렇게 뚜껑을 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안쪽 바퀴 쪽에 살짝 굴곡이 있고요. 닫으면 여기가 딱 맞게 되어 있어서 눌러주면 꽉 닫힙니다. 뒤쪽에 큰 바퀴가 있고요. 앞쪽에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쿨러입니다. 애초에 가성비 제품으로 저렴하게 나온 쿨러이기 때문에 사이즈 대비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옆에는 콜맨 익스트림 휠 쿨러인데요. 콜맨에서 나온 약 10만원이 안 하는 쿨러입니다.
이렇게 색깔은 녹색으로 나와 있고요. 뒤쪽에 큰 바퀴가 달려 있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랑 똑같이 이렇게 힘줘서 그냥 열면 되는 거고요.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쪽에 캐리어처럼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요. 이렇게 편하게 운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리터는 47리터 제품이고요. 콜맨 쿨러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믿고 사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위에는 또 워터저그가 있는데요. 워터저그 지금 12,000원 할인하고 있어요. 6만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할인해서 48,000원 정도 할인하고요. 지금 리터가 상당히 큽니다. 18.9리터, 19리터 제품이고요. 수도꼭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깔은 지금 주황색 한 가지예요. 콜맨에서 나온 스틸 벨트 쿨러입니다. 가격은 219,800원, 약 22만원 정도 하고요. 현재 할인은 하지 않고 있는데 쿨러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앞쪽에 이렇게 잠금 장치가 있어서 연 다음에 오픈을 해 주시면 되고요. 안에 또 카키색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이 엄청 예쁘네요. 이렇게 외벽은 얇은 편인데 이게 스틸 쿨러라서 보냉이 강한 편입니다. 금속으로 된 텀블러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옆면에 병따개 같이 달려 있고요. 이렇게 튼튼한 손잡이가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제품입니다. 다른 쿨러들에 비해 가격이 좀 있지만 디자인이 예쁘게 나왔고요. 용량은 51리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글루의 플레이메이트 빨간색 작은 아이스박스가 있고요. 이것도 8,000원 정도 할인해서 32,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거 정말 많이 썼거든요. 여기 버튼을 눌러서 내리면 오픈이 되는 형식이고요. 지금 내부는 이렇게 그냥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글루에서 나온 엄청 큰 사이즈의 쿨러입니다. 지금 가격은 40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요.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10만원 할인해서 30만원 정도에 판매 중인데 와 사이즈가 엄청나요. 캠핑 냉장고 같기도 한데 그냥 일반 쿨러고요.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죠. 약간 장난감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열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사이즈가 엄청 크고요. 이렇게 상부에 바스켓도 있고 이렇게 안쪽에 바스켓이 하나 있고요. 위에 이렇게 상부에도 이렇게 트레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손잡이가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손잡이가 빠지는데 이 손잡이에 이 트레이를 걸쳐서 확장해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상부에는 4개의 컵홀더가 있고요. 앞쪽에 트레이까지 사용하면 총 6개의 컵홀더가 있는 셈입니다. 이동을 할 때는 이렇게 들어서 끄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손잡이는 이렇게 다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렸던 옐로우스톤 캠핑 그리들 세트입니다. 이 제품도 인기가 많아서 계속 입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받침대가 분리된 형태의 그리들입니다. 포스코 강철 4T짜리의 그리들인데 코팅이 한번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시즈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편리하고 이렇게 받침대가 함께 있어서 이 밑에 강연 버너나 화로대 얹어서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6개 묶음으로 된 스테인리스 석색 3만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가격 할인해서 25,000원 정도에 판매 중입니다. 코베아 브리즈 선쉐이드인데요. 여름에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그늘막이에요. 방수는 되지 않고요. 피크닉용으로 사용하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아까 입구 쪽에 위쪽에 매달려 있었어요. 가격은 55,000원 정도 하는 제품이에요. 코베아에서 나온 올라운드 패밀리 침낭 연결해서 둘이서 함께 쓸 수도 있고요. 따로따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전용 수납 가방까지 포함되어 있는 6만원짜리 제품인데 신세계 포인트 적립 시 8,000원 할인해서 52,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소개드린 오작 트레일 비치 웨건인데요. 이 제품도 튼튼하고 해변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고요. 모래사장에서도 잘 굴러가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가격은 7만원짜리 제품인데 만원 할인해서 59,800원에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코베아에서 나온 메쉬 윙 테이블이에요. 요거는 25,000원, 3만원짜리 제품인데 5,000원 할인해서 25,000원 정도에 판매 중이고요. 옆으로 이렇게 날개가 펼쳐지는 형태의 제품이에요.
이런 날개가 양쪽에 있습니다. 피크 아웃도어에서 나오는 피크닉 테이블이고요. 가격은 15,000원으로 할인을 안 해도 이 제품은 정말 저렴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해피홈에서 모기 기피제, 진드기 기피제 할인하고 있어요. 2만원짜리 세트인데 지금 포인트 적립 시 5,000원 할인해서 15,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바르는 기피제, 뿌리는 기피제, 그리고 이제 물린 데 바르는 외용 소독약까지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콜맨에서 나온 배터리 가드 LED 랜턴인데요. 지금 45,000원짜리 제품 만원 할인해서 3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D형 건전지, 뚱뚱한 건전지 4개가 들어가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위쪽에 회전하는 레버를 통해서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점점점 되어 있는 거는 깜빡깜빡 플래시 기능 같고요. 이렇게 은은하게 불이 들어오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코베아에서 나온 블래스터 토치 22,000원 정도 하는 제품인데 3,000원 할인해서 19,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죠. 이거는 이제 트레이더스 IGT 테이블이라고 불렸던 작년에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요. 이렇게 수납도 간편하고 안에 그릴이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릴 포함해서 10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요. 또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수납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구성품은 보면 가방이랑 테이블 프레임에 다리가 같이 결합돼서 이렇게 접혀지는 형태고요. 그리고 그릴 같이 있고요. 상판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이 달려 있는데 체인은 이렇게 사용돼요. 그릴을 넣었을 때 상판을 하나 뒤집어서 체인을 걸어서 그릴 밑에 재받침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피크 아웃도어에서 나온 티타늄 컵이고요. 가격은 55,000원 정도 있는데 티타늄 컵 4개에 55,000원이면 정말 저렴한 제품이에요. 아쉬운 점은 이게 손잡이가 접히지 않는 구조인데 시에라 컵처럼 쓴다고 하면 가성비가 좋은 제품 같습니다. 옆에 특이한 제품이 나왔어요. 포터블 전기밥솥이에요. 이게 캠핑용 전기밥솥인데 이렇게 파워코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백미, 현미, 오트밀, 죽, 보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간 보온 도시락처럼 생겼는데 뚜껑을 열면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이제 계량컵이고요. 계량컵을 빼면 이렇게 1-2인분 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제품 같아요. 수납이 작아서 간편하게 쓰기 좋은 제품 같아 보입니다. 코베아 스테인리스 코펠 세트 63,800원에 판매 중이에요. 이 제품이고요. 스테인리스로 된 코펠 세트고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걱이랑 국자, 그리고 밥그릇 4개, 그리고 접시 2개, 그리고 코펠 소중, 그리고 후라이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코베아 구이바다가 이번에 새롭게 개선돼서 나왔는데 139,800원, 약 14만원짜리 제품을 2만원 할인해서 12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코베아 구이바다 워낙 유명한 제품이죠. 근데 가방이 이번에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어요. 하드 케이스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고 지금 이 제품의 구성은 전골팬이랑 그리고 스테인리스 그릴 그리고 이제 받침대, 주전자나 다른 코펠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 받침대, 뚜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엑스퍼트 그릴에서 나온 비어캔 치킨 홀더 약 6,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콜맨에서 나온 스틸 데크 체어예요. 이것도 앉아봤는데 꽤 편했거든요. 가격은 2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니까 가성비는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접으면 옆으로 납작해지는 형태인데요. 수납 사이즈가 조금 있는 편이긴 하지만 2만원대 가격대에 가성비도 좋고 그리고 앉았을 때 되게 안정성 있는 큰 사이즈의 체어입니다. 피크 아웃도어에서 나온 2인용 벤치죠. 아이 둘이 앉기에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커버가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가격은 5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인데 이게 커버를 분리해서 따로 세탁을 할 수 있어서 장박할 때 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피크 아웃도어에서 나온 로버 체어, 조금 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고요. 이것도 앉았을 때 꽤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콜맨 투웨이 캡틴 체어, 이 체어는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체어인데 가격은 65,000원 정도예요. 예전엔 조금 더 비쌌는데 지금 트레이더스에서 수입하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약간 식당 의자처럼 이렇게 딱 각져 있어가지고 밥 먹을 때는 정말 편한 체어고요. 쉴 때 사용하신다면 옆에 오버사이드 패드 체어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누워봤는데 아 누워있을 때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정원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폴딩 테이블 체어 세트 할인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14만원 정도 하는 제품, 지금 11만원 정도에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여름 시즌을 맞아 물놀이 제품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에어펌프도 2만원짜리 제품 5천원 할인해서 15,000원 정도에 판매 중이고요. 이런 큰 사이즈의 아쿠아 방수백도 6,000원 할인해서 22,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제 핸드폰이 들어가고도 공간이 꽤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름 물놀이를 위한 스임 자켓, 구명조끼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인용 같은 경우는 3,000원 할인해서 3만원 정도고요. 아동용 같은 경우는 1,000원 더 저렴해서 29,000원 정도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캠핑용품을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할인하는 제품은 지점마다 재고 유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 유익한 캠핑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